수수? 네, 믿음의 백주 여러분. 저희는 지금 한 7시 좀 넘은 것 같은데요. 제16호 원주민교회에 도착을 했습니다. 드디어. 아까 12호 원주민교회에서 성도들과 아이들에게 다 성탄 선물을 나누고요. 곧바로 차 한잔 마시고 바로 출발해서 한 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지금 7시 좀 넘어 도착했더니 벌써 이렇게 너무 주위가 지금 주변이 어두워졌네요. 이 마을은 아직 전기가 들어오질 않아가지고요. 이렇게 태양전지를 통해서 이제 조그만 전구 하나만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저희가 오늘 뭐 아주 아침 일찍부터 출발해서 오긴 했는데 저녁이 이제 너무 늦어가지고 이제 멀리 있는 성도분은 오지 못했고 지금 여기 주변에 있는 성도분 그리고 이제 지금 저기 부엌에서 저희 저녁을 준비하고 계신 성도분들이 있어서 오늘 저희가 이제 성탄선물 여기 있는 분들에게는 나눠줄 거고요. 나머지는 내일 아침에 우리 핸드리 목사님이 나눠줄 예정입니다. 저희는 내일 새벽에 5시에 출발해서 그냥 코로나 검사를 받고 그리고 13호 원주민교회 성탄선물 준비해서 13호 원주민교회에서 나누고 하면 이번 복음로도 제2차 성탄선물 나눈 잔치에 대당정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물론 목표였던 6개 교회 다 나누지 못했지만 그래도 4개 교회에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풍성하게 나눌 수 있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처음에 출발할 때 정말 부족한 가운데 출발했습니다. 믿음으로 갈릴리 바다에 발을 내리셨으니 하나님께서 한 발 한 발 건널 때마다 정말로 복을 그 날에 갈 수 있는 만큼의 축복을 주셔서 이렇게 끝까지 저희가 지금 끝을 향해서 걸음을 떼고 있습니다. 믿음의 지원 준비하신 예수구를 통해서 저희가 매일마다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품에서 떠나가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어요. 나는 포도나무에 나는 가지라 그랬거든요. 그러므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가 포도나무 지금 참 포도나무이신 하나님 지금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 천국에 올라가셔서 우리가 주님의 찾고 구하고 두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연결된 우리 가지에 하나님께서 천국에서의 우리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날마다 예수 안에 있어야 됩니다. 너희가 내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지 다 이루며 많은 열매 있고 하늘의 영광을 드리면 내 제자가 되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을 통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왔습니다. 물론 또 내일 나누어야는 성교사 사역비 100만원 그리고 지금 이제 차 저희 렌탈비 내일 28만원 30만원 각고를 줘야 되는데 아직 좀 부족한 감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르테마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준비해준 모든 것은 우리의 눈을 보지 못하고 귀를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도 생각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믿음 없으면 기쁘시기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분께 계신 것과 그분이 자기를 간절히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눈을 보지 못하고 손을 잡지 못하고 귀로 들리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제가 믿음을 끝까지 나아갈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번 주 주고 또 여기 차례 살피 3일치 30만원도 다 찾을 것이며 다음 주부터 이제 성탄절 얼마 남지 않았죠? 성탄절 아침에 저희가 25일날 다음 주 토요일날 아침에 비민촌 아이들 800명과 900명의 900가족 무심촌 비민촌 900가족에게 성탄 선물을 나누기 원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다음 주 목요일 수요일 목요일은 제가 장을 봐야 돼요. 워낙 수력이 많기 때문에 이틀 정도 장을 봐야 할 텐데 필요한 병 1313만원 중에 지금 20만원 정도밖에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믿을 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고 내가 말하지 않느냐. 20년 전에 예수님이 아닌, 다시 재림째 오실 예수님이 아닌, 지금 내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기도해주신 도움주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또 너무나 긴 거리를 떼러 왔더니, 좀 육신을 입고 있느니라, 좀 피곤하나 그러나 그래서 예수 안에서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것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니 오늘도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삶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 예수를 믿으며 저희는 이제 16호 원주민교회 또 16호 원주민교회 우리 차재 장로님 우리 박정민 집사님 미소미니 비니 가족께 숨겨주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숨겨주니
정글 한 곳에 불을 밝히면서 이 사람들에게, 원주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여러분 계속해서 내년에도 교회 건축 세워 나가기를 소망하니 함께 기도해 주시고 사랑으로, 헌신으로, 믿음으로, 기도로 함께 주셔 주의 은혜의 해를 온 사방의 땅끝까지 전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상 제 16호 원주민교회 성탄 나눔 준비 현장에서 박만 선교사가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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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